안타까운 어린이의 죽음, 그 뒤엔 우리 모두의 무관심도 있었습니다. 주의 깊게 살폈다면 비극을 막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계속해서 정재영 기자입니다. 친모의 학대로 숨지기 열흘 전, 안양은 타박상 때문에 동네 의원을 찾았습니다. 당시 진료 기록에는 안양이 원인 불명의 심한 통증을 느꼈고 치료를 위해 진통제와 근육 이완제를 처방했다고 쓰여 있습니다. 아이의 나이는 불과 4살. 의료진은 상처가 생긴 이유에 대해 별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잘 안 물어보셨고 본인이 이야기를 하면 기록을 하긴 하는데 대부분은 그냥 다쳐서 왔다고. 이전에도 학대로 추정되는 상처 때문에 수차례 병원 진료를 받았다는 게 경찰의 설명. 의료진이 학대를 의심했더라면 아이의 죽음을 막을 수도 있었던 겁니다. 이미 3년 전에 죽은 아이를 입학시킨 초등학교는 친모의 거짓말에 속은 것도 모자라 장기결석자 전수조사에서조차 보고를 빠뜨렸고 관할 동사무소 담당자 역시 아이의 소재를 확인해달라는 학교의 공문을 받고도 답을 주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확인하고 난 뒤 학교 쪽으로 알려줘야 될 사항이 있었습니다. 시도를 했는데 통화가 안 돼가지고 이제 그거를 답변을 이제 못해준 게 제대로 실수가 있었습니다. 누구의 도움도 받지 못한 4살 배기의 죽음을 두고 단지 안타까움만 느끼는 데 그쳐선 안 되는 이유입니다. MBC 뉴스 정재영입니다.